갑자기 잡히긴 했는데 기유랑 듀얼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듀얼 퀸인지 오늘 가릴 거야. 디유 유튜브 보니까 막 이상한 컨셉으로 게임하고 그러던데, 뭐 마법 카드로만 적 죽이기 뭐 이런 거 하던데. 디유야 오랜만이야. 나 근데 좀 못하는데 어떡하지? 근데 괜찮아 핑. 괜찮아? 나도 준비된 게 없어. 근데 어. 핑이야 있잖아. 갑자기 이민 듀얼이야. 저번에 디유 유튜브 잠깐 보는데 디유가 별의별 컨셉으로 유희양하고 있더라고. 그거 보고서. 나도 최근에 유희양 잘하시는 분한테 배웠거든. 아 진짜로? 나. 그러면 핑과 티어덱스나 큰일 났는데 나 이상한 덱 말고는 할 줄을 몰라. 걱정 말로 걱정 말로. 정말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야 핑이야? 당일치기로 하루만 배웠던 거라서 좀 기억이 좀 그래. 아 걱정하지 마 핑이야. 내가 핑이야 오늘 듀얼 퀸으로 만들어줄게. 근데 핑야 있잖아. 오늘 방장가 왜 어둠의 듀얼인 거야? 어때서 저게 마음이냐? 혹시 오늘 뭐 거는 거 아니지? 우리 그냥 놀려고 온 거지. 기우야, 그 저번에 기억나? 우리가 서로 술을 마지막으로 마셨을 때.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또 술 먹자고 했었지, 핑야. 그때 내가 그 3일 동안 바빠가지고 못했거든. 좀 잘 썼어야 했는데 내가 써야 될 걸 좀 못 썼어. 그래서 빈이야? 지금 어둠의 듀얼인 이유가 너의 빵 리트라는 거야 빈이야? 잠깐만 빈이야! 나 이제 튜토리얼 끝냈거든? 유희양 짬밥 있더만 보니까 조금 건들기는 건드렸는데 멀쩡한 게 없긴 한데. 근데 핑이야 진짜로 튜토리얼만 끝낸 거 맞아? 나 튜토리얼만 끝냈어. 너가 오늘 그래. 내 첫 듀얼 상대야. 말이 피나, 너무 예쁜 피나. 말인 것 같다. 첫 듀얼 상대. 핑이야의 첫 듀얼. 지금 갖고 싶지 않아? 이런 노예? 듀얼하자 핑이야. 진짜 핑이야. 디유 노예로 풀이지 못해서 얼마나. 걱정하지 마. 내가 많이 아껴줄게 핑이야. 자신을 걸고 하는 듀얼이야. 이게 어둠의 듀얼이지. 핑이야 나 진심 펀치로 해도 돼? 지유의 진심? 잠깐만 진심으로 나를 갖고 싶은 거야? 이거 좀 핑이야 아이야 지우. 내가 너를 그대로 말겠어 핑이야 아이야 지우. 잠깐만 좀 듀얼 하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했었어. 난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좀 쎄한데? 그거 알지? 원래 스킨충 느낌. 뭐? 나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잠깐만. 아 양양아! 무시하지 마라. 특수 소환. 나랑 짠다. 핑야 그 벽 세우는 건 어디서 배웠어? 그게 튜토리얼에서는 그런 거 안 알려줬는데? 튜토리얼에서 요즘에는 트랙이를 알려주나? 에스컬레이터 소환! 핑야 뭔가 이상해. 튜토리얼에선 이런 거 안 알려준다고. 핑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너와의 듀얼을 생각하며 필승 전략법을 짜왔지. 핑야 뭔가 알려줘. 야 잠깐만 이건 뭐지? 이거 진짜 듀오미스 냄새 나는데? 한 번만 맞아 핑야! 안돼! 듀오마 가지고 갈 거야! 핑야 이거 3판 2성승제 맞지? 3판 2성승제 아 그건 무슨 소리야! 3판 2성승제! 3판 가위바위보도 3판이잖아 핑야! 잠깐만 잠깐만 아니 설마 합체! 아! 흉도 슈라이그 소환! 이건 너무 잘하잖아! 널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필승 전략이 하나가 있었어. 필승 전략? 그게 뭔데? 그건 바로 또 하나의 뽑힌을 소환하는 거였어. 그냥 한 명 만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는 어둠의 꽃핀 그녀의 또 다른 숙련진 인연이지만 잠깐만 핀이야 정말 유희원이었어? 어둠의 유희가 핀인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 어둠의 유희가 있는 건데? 널 갖기 위해서라면은 그 어떤 수도 나는 할 수 있어. 저 어둠의 듀얼이었네. 너 항상 이렇게 게임하던데? 애니메이션 보면은? 애니메이션 고도를 여기서 찍히면 어떡해 핀이야. 내가 천년 퍼즐 완성시켜가지고 또 다른 나를 소환할 수 있게 되었어. 아니 어쩐지 튜토리얼만으로 할 수 없는 거를 다 하고 있다라고 개 시카패스. 아니 흉조 소환할 때 시카패스 나도 뭔가 할 줄 모르겠네. 싸우니
이거 어때? 아, 나 등골이 서늘했어. 야 이거 진짜 듀얼 리스트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났다고. 기유 나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 그냥 말을 다 들어주지만 이건 대리 듀얼이라는 거. 아니 대리 듀얼이 아니 애니메이션에서도 이렇게 싸운다니까. 나도 아템 데려올래. 나도, 어 너는 아템 있어? 어, 나도 아템 있어. 어 아템 전고? 우리 그럼 포켓몬 대결할까? 어 아템 전고? 잠깐만 나 통화 좀 하고 올게. 핀냐? 천연포즈 요즘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나오던데? 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사이에 팔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거 완성시키면은 여기 유희처럼 어둠의 유희를 소환할 수 있게 됩니다. 네이버 최저가로 샀어. 또 다른 어둠의 나를 특수 소환한다! 소환! 쇼카니 오지떼! 감조이타시마시타 와가 아르지 고메레유 아타이테구다. 급하게 완성해서 급하게 이제 데려온 거라 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좋은 경기였습니다. 완벽했어요. 마스터를 승리로 이끌겠나이다. 반갑습니다. 라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고핀입니다. 누가 본 것 같은데? 최신님 아니에요? 어허 아닙니다. 또 다른 고핀입니다. 그 저를 혹시 류 씨로 시작하시는 분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요. 석방풀이라고 합니다. 뭔 소리야 너 라디오라고! 다 물어봐! 반갑습니다. 내가 너 하이브리드인 것 같습니다. 싱크 맞춰 이 자식아! 그러니까 저기는 진짜 프로필부터 싱크가 안 맞는데. 나 접수사 없음 님이 맞추세요 이걸로. 어디서 여기가 맞추나가는 게 오늘 어딨어? 내가 맞추나가! 저기는 싱크 잘 되잖아. 어떻게 안 되는 거냐? 제발 말 좀 들어라! 가출하 이거네. 유희랑 어둠의 유희랑 그렇게 서로 성격이 잘 맞지 않아. 괜히 이름이 어둠이 붙었겠냐? 난 약간 어둠적인 거지 그러니까. 아 그래서 누워가지고 영화 보다가 지금 끌려나온 거 아니야? 도와주려고. 네가 영화 보고 말고 내가 알바가 아니야. 지금 내가 죽여. 지금 그냥 나 패작작 해버려 나 그냥. 아니 호흡을 맞춰서 듀얼을 해야 되는데 왜 둘이서 듀얼을 하고 있어? 맞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원작대로입니다. 저쪽은 원작 그대로 누님과 또 다른 본인이 싸웁니다. 네 류미 나는 알고 있어. 네가 말은 그렇게 해도 잘 해줄 거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맞다. 절 믿으시죠? 당연하죠. 나는 너를 믿겠니? 아, 이거 떨리네. 오랜만에 하려니까. 이 자식 매주도 안 받아줘. 진검승부 하려니까 이게 좀. 제발 매주도 안 받아줘. 혼을 끌어낼 때가 되었다. 아이디조차도 이미 다른데 라디오도 아닌데 이거. 나 잘못된 게 왔나봐. 나 이미 한판 진 상태야? 5판 3선이죠 그러면? 네 5판 3선이죠. 5판 3선 오케이. 들어갑니다. 유미 처리해야 된다. 이 듀얼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방금 마법사들 소환. 2단계 트럭이? 야! 아 왜, 왜요? 트럭이야? 미인 이게 트럭이 너무 있냐고! 아 이게 쉽지가 않네. 아 하세요. 넘겨드릴게요. 쉽지가 않을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저희의 턴! 우리의 턴! 그럼 필살기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고 쇼칸! 알아와는 데벨스톡스! 강호일의 도화살을 소환! 그럼 데벨스톡스! 악마의 전통! 고일의 도화살로 다이렉트 어택! 맞어! 제가 큰 데미지를 준 데 성공했습니다. 이거 크로노스 선생님이야 저거? 뭘 성대모사하는 거야 저거? 뭘 하고 싶은 거야? 너야 말로 뭘 하고 싶은 거야? 어둠의 유혹 발동! 발동! 리턴 카드! 썬나 파카다! 키카드가 안 나오네. 키카드가 나만이고 너 지금 액정이 안 되면 나만을 여기서 하고 있냐? 남의 목숨을 나만 거지 마 이 자식아! 선생님 착각을 하시는데 제 대가는 엑스디아 들어있잖아요. 뭐라고? 그럼 저거 뭔데? 화살대기요. 뭔가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액조디아가 애초에 대기 있지 않아요? 맞소. 저희들의 작전은 완벽했습니다. 역시 믿고 있었다고 젠장! 나는 너를 믿는 게 아니었어! 가라! 데벨톡스! 훌륭한 경기였습니다. 역시 믿고 있었어요. 잠깐 재령조만 보면 안 될까? 저거 아니면 것 같은데 저거 아톰이 아니라 아니면 다들만 세판 이겨도 되는 거 아니야? 뭐가 문제야? 이건 삼성이니까! 지우야! 자기 팀을 믿어야 또 다른 너를 믿어야지! 자 유미 그러면은 너 진짜 이분을 믿어도 되는 거지? 진짜? 아 그렇지. 야 이 시끄러 뭐야 이거 잠깐만. 에? 뭐 뭔데? 뭔데? 아, 아니 어떻게 카드 40장 중에 35장이 마법카드인데 뭔 카드만 나오지? 내 라디오 딱 돼! 3대1의 힘을 보여줄게 라디오! 분목차를 발동! 분목차를 가져온다! 분목차를 발동! 분목차를 가져온다! 분목차를 발동! 몬스터 게이트를 발동! 어라? 다 버리는데 카드를? 아 맞다 잠깐만 내 카드 다 어디 갔어?
아닌데 한 장도 없는데? 아닌데 한 장도 없는데? 덱 다 탔다. 네 눈앞에서 사라져. 네 눈앞에서. 이게 한 장도 없지 않아서 게임이 안 되네요. 아쉽다가 언제부터 던진다는 의미가 됐냐? 아 열심히 했는데 내 카드가 없어서 드로우가 안 되네요. 아 완벽해요. 우리 진 거야? 우리가 아니죠. 그쪽이 지신 거죠. 저는 이제 데리디어를 했는데 안 돼서 중간에 손을 뗐었잖아. 유미. 예. 직접 말 걸지 말고 변호사 통해서 말해줄래? 아디유 영권 1일 드릴게요. 나쁘지 않은데? 네가 그걸 왜... 아디원을 캐시한다. 지우의 핑야 우리 둘끼리 승부다! 승부다! 나 이걸로 하는 거 진짜 처음인데? 잠깐만 모르겠는걸? 와 머리다! 야 엘라스틴 하셨나봐요. 이거 번개 쓰면 안 돼요? 써도 됩니다. 디유야 이거... 뭔데? 어 번개구나. 아! 있잖아. 2대1로 싸우는데 3대1로 싸우는 것보다 나 너무 외로워. 나의 집이 어차피 3일이나 5일이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지 않겠냐? 아 뭐라고? 아니야 너 5일 노예해야 된다고. 별거 아니야. 대구나 넌 역시 내 인생에서 도움이 안 되는 친구야. 정말 고마워. 아 좋습니다. 믿고 있었어요. 아, 또 와. 하나의 꽃피님. 와가 마스터 명을 수행하고 아, 왔습니다. 명을 우리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그 호칭 좀. 피님 어떻게 호칭을 해야 되는 거야? 어머 피냐 주인님 이제. 주인님이라니. 제가 노예권 쓸 때 좋은 거 하나 알아요. 어 뭐요? 젓가락을 3개 사용해야 돼. 그리고 국 마실 때 후루룩 쩝쩝거리면서 먹어야 돼. 그리고 앞으로 기쁜 일이 있으면 콧구멍에 젓가락을. 그런 게 있구나. 야 그런 게 있구나. 어 첫 번째로 갈게요. 주인님 제발 그것만은 마세요. 고슈진 사마라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왕의 고슈진 사마 한번 듣고 싶은데 드디어 이제 제대로 노예 생활을 즐기겠구나. 울지 마. 노예는 인권이 없어서 울면 안 돼. 어허 주인님이 명령하는데 듣지를 않는구나. 네, 두 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번 패작 때 불러주십시오. 언제든지 예. 달려갑니다. 예. 뭐 언제든지 달려오겠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드디어 둘만 남았네. 너가 첫 노예야. 난 뭐랄까 이거 지키는 주인님은 처음이야.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는 건 어떨까요? 고슈진 사마. 아, 기분 좋지. 아, 근데 고슈진 사마가 이거 뒤에 붙어